책을 우리로그에 적어올 건데요. 아, 우리로그 며칠이냐면요. 아, 115를 적어볼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시작해볼게요. 자, 큰 종이라면 좀더 좋아요. 이거 다 외웠어요. 자, 우선 뒷면을 거기다 두고요. 또, 이거 두 개, 이 꼭지에 맞춰 반을 접으세요. 똑바로 맞춰야 돼요. 이거를 펼칠 것 같지만 펼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또이 꼭지점, 이 꼭지점으로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잘했으면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한번더 맞춰서 해줍니다. 반지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지, 좀 펼쳐주세요. 이런 형이 나와요. 또, 여기, 이쪽, 이 가운데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여기 끝에다 갖다 대주세요. 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더 보여서. 그래서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한번더 마주치게, 네, 접어주세요. 반지척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 꼭지점, 이맨 위에 꼭지점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딱 한가운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께 여기 뾰족하게 맞춰주면 꼭지점이 맞는 것보단 나아요. 아니, 이럴 때는 좀더 당겨서 해주면 세모나게 되겠죠? 이 상태로 필터로 반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 손에 맞춰. 여기까지 할줄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는 이선 있죠? 벗어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하고 이거 모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잡히죠? 이러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주고 마지막 이쪽으로 할 때는 여기 이 평평한 데를 이 선에 맞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얘를 또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확 접을 때처럼 이정 가운데다가 이걸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또 이렇게 좀 올리면 이렇게 되죠? 올려주시면 이걸 약간 이렇게 딱 잡고 이게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은 이렇게 하면서 확 접기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쪽이 제일 어려워요. 네, 펼쳐주세요. 완전히 펼칠 필요 없고, 요 정도 이렇게 남겨줘야지 딱 여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이쪽은 이 선을 이쪽 뒤로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될줄 이제 이 선이 맞춰서 이쪽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뒤집어주세요. 얘네들 가운데 몰아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 뒤에는 이걸 접어주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에는 그리고 꼭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럼 내 면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 이 뒤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꼭할때 이렇게 세워놓고 꼭 접어줘야 돼요.
아, 냉면이 사실, 아, 냉면이 아직 안 됐구나. 안 됐다. 냉면용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를 끝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어서 얘는 그냥 하나 둘만 해주시고 필터 눌러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고 이걸로 확장기로 덮고 펼치고 또 반죽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또 여기 살짝 딱 눌러줘요. 그래서 이번엔 이쪽에다 맞춰 아까처럼 확뚝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나와. 이게 접히게 돼 있잖아. 그냥 접어주세요. 이걸 새쪽 모양에다, 새쪽 부분에다가 전부 다 똑같이 해주세요. 아, 네, 쪽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죠, 이러면. 이 선에 맞춰, 아니지. 우선은 여기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지석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태로 이거를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드론 같죠? 드론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요. 네모 상태에서 여기 두 개를 잡고 해주시면 아 이런 말 손으로 뒤져 내야 될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만 보이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만. 그리고선 얘를 뒤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얘를 또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다 이쪽도 이쪽으로 넘겨 이렇게 덮어주고 얘도 똑같이 넘겨주세요. 뭐된거 같잖아요. 그럼 얘를 또 이렇게 펼쳐 눌러서 보세요.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를 이 가운데 선에다 맞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치고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얘를. 이쪽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주시면 이런 면이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얘를 꽁한 방에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선을 펴줄게요. 그리고 이 선을 이 선에다 맞춰야 돼요. 이네면 모두 다 모두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로봇 형태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이 다음 단계만 접고서 펼치면 로봇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네면 전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이 가운데 맞춰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돼요. 반쪽 똑같이 해주세요. 그다음 펼쳐주세요. 이제 딱 맞지 않네. 자, 레고 여기 위에 들어주세요. 여기 들어주시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밑으로 내려주면 끝. 이세 면도 전부 다 해주세요. 여기 이제 양쪽 면에서 또 넘겨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것을 감고 딱 잡고 따여서 끝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딱 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 선에 여긴 선이 없지만 얘를 이렇게 선을 내주면서 또 보여주세요. 얘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쪽이 안 됐잖아요. 반대쪽도 이쪽과 같이 똑같이 해주세요. 저다 했잖아요. 그럼 얘를 꼭지점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 이 둘째 머리가 됐지만 하는 부분에 얘를 잡아. 이 안 보이죠? 이 안에 얘를 집어 넣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얼굴을 만들 거예요. 자, 얘를 딱 펼쳐 주시고요. 여기까지 펼쳐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두 겹이잖아요. 겉에 건게 안에 건 게. 그럼 안에 거를 조금만 이렇게 빼주세요. 안에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에 게. 그쵸?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분이 다 분이 다를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됐죠?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런 면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또 이쪽 선대로 접어주시고요. 해주시면 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펼쳐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 얘를 밑으로 내시면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펼쳐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정도만 내려주시고요. 얘를 이쪽으로 딱 잡고, 이 손가락들이 여기를 받쳐주잖아요. 그럼 얘를 이 황금색 이쪽을 딱 잡으면 이게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딱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로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손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번에 얘를 이 정도로 펼쳐주세요. 아이고. 펼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좀 꺾어주면 이 팔이 아니지만 안 꺾어도 되고요. 얘를 이 선만큼 얘를 펼쳐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벌러지잖아요. 그럼 이 끝에 얘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좀 구부려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손이 손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손이에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어디 만들어야 되겠죠? 아, 손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자, 손 양쪽 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를 만들려면 얘를 펼쳐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반대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있어요. 이거 얘를 뒤집어줘. 아, 뒤집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여기 손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딱 하면서 이렇게 딱 접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얘 접는 거 까먹었구나. 얘를 이쪽에 딱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뒤로 넘기고 와서 다리 모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네. 딱 하고 얘를 이 선에 맞춰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이게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리고 얘를 손가락을 넣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내릴 때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요. 그리고 얘를 이선 있어요. 이렇게 아까 냈던 선. 그럼 그 선만큼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펼쳐서 여기 뒷면으로 옮겨두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얘를 이쪽 손가락을 넣어서 얘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돼요. 얘를 해주시면 다리가 완전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다리가 완성돼요. 이렇게 되면 뭐 뚱뚱한가? 어쨌든.